179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노구의 연산할 때는 밑을 통일시켜줘라. 밑그랑 공식을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돼. 보겠습니다. 보자. 지금 지수의 지금 뭔가 복잡해. 그럼 9의 지수권. 이 지수를 좀 확대해서 우리가 입구에 고쳐놓자. 2 곱하기 로그 3의 5 마이너스 3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3의 20. 오케이. 항상 이 로그는 수라는 거야. 2 곱하기 로그 3의 5. 오케이. 그러면 여기 3분의 1이 보이죠? 친구. 이 3분의 1은 3에 마이너스 1을 쓰면 상큼하게 고쳐야 되죠. 왜요? 밑을 3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밑에 지는 역수로 나간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 그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으로 되겠다.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러면 로그 3 그렇죠 우리 친구들? 5의 2승이죠 우리 친구들? 밑이 갔다 때 노구의 합은 그렇지 진수의 곱이죠. 4의 3승이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나누기 그렇지 2의 20의 2승이 되겠지 그렇지 밑이 같았을 때 노구의 차는 진수의 나누기라는 거 이걸 좀 이쁘게 고치자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항상 합성수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소인수도 2의 제곱이죠 2, 3은 6 2의 6승이 되겠다 나누기 20이니까 20은 그렇지 2의 2승 곱하기 5잖아 거기에 2승이니까 2의 4승 곱하기 5의 2승이 되겠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노구 3의 밑에 할 때 이게 2가 되죠 우리 친구들 사라지네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노구 3의 2의 2승이 되겠다 됐니 우리 친구들 정리해보자 밑이 9고 우리 친구들 지수가 노구 3의 2의 2승이죠 우리 친구들 어머나 세상에 이 3이 2의 2승과 친하니 9와 친하니 9와 친하죠 우리 친구들 그렇지 서로 자리 바꾸면 되겠지 그렇지 2의 2승은 4고 로그 3의 9는 우리 친구들 3의 제곱이다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로그 3의 3은 1이니까 4의 제곱이 되겠네 우리 친구들 4, 4, 16 됐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했지만 시험 고사장에서 신속하게 풀어야 됩니다 항상 밑을 가게끔 노력하세요 예.